그까짓 거야. 어? 그래. 나 사형이 못마땅한 거 없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그저 우리 영준이 지가 제일로 좋아하는 지 집에 만나면은 그것밖에 그냥 바라는 거 없어. 응. 이봐요 자기. 우리 조금만 젊었으면 시집 한번 더 가보는 건데 말이오. 어? 나는 실수. 어? 왜? 죽은 이혼가 못 잊어서? 아이고 뭐하러 또 인연을 만들어요. 조용히 살지. 어휴, 나는 자기한테도 아주 정열적인가 봐. 사람이 태어나서 말이지 진하게 연애 한번 못 해본 거 그냥 그게 억울해. 아이고 이참에 아이고 누가 들을까 무섭네. 아, 왜? 내가 내 마이크 갖다 들이대면 내가 뭐 못 할 줄 알아? 아이고 참. 참 사랑이라는 게 뭔지 말이야. 아 자영이 차도 없이 지 엄마 산소에 갔다는 거 듣더니만 그냥 나 그냥 진짜처럼 내 동댕이 쳐보고 나를 빼는 거 봐 그냥. 아서 만나기나 만났나 모르겠네. 뭘까? 영화 재밌었어? 네.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태영이도 영화 자주 보니? 아니요. 오랜만에 봤어요. 가만. 우리 같이 영화 본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재밌었어요. 태영아, 이거 더 먹어. 아이, 다 주지 말아요. 그럼 자영 씨 뭐 먹어요? 따요. 우유 안 받아? 아니, 괜찮아요. 미령 언니 아니야? 나도. 왜? 미령이 누구야? 친구예요. 동네 아. 친구야. 아, 네가 자꾸 누구랑 있냐고 따지면 더 말하기 싫어. 뭐야? 왜 전화했어? 빨리 누구랑인지 말해. 어디 있냐고. 귀찮아서 못 살겠다. 우리 누나랑 나영이랑 엄마 산소 갔다가 영화 보고 지금 저녁 먹는다. 됐냐? 야, 나랑 가지. 나도 데려가지. 그랬으면 나도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랬을 거 아니야. 태영아, 너 어디야? 나 지금 갈게. 어? 잔소리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아무도 너 환영 안 해. 아니야. 야, 자영언니 바꿔봐. 내가 얘기할게. 야, 빨리 바꿔줘봐. 야, 주책 좀 그만 떨어라, 어? 낄 때 안 낄 때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끊는다. 윤태영! 윤태영! 너 정말 왜 이러니? 너랑 나랑 천생 연분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뭘 몰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짝으로 태어난 사람 말이야! 이 바보야! 야! 이놈아, 뭔 일이가? 아, 야, 너 왜 그래?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 너 뭐라고 지금 큰 소리 쳤잖아. 아니야, 그냥 혼자 심심해서 그냥 해본 거야. 아이고, 가시네. 아빠, 나 주책이야? 어? 아니, 주책? 응.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로 나 주책이야? 아, 이게 뭔 소리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령아,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니고 말고. 넌 세상에 둘도 없는 귀염둥이야. 귀염둥이, 알지? 아빠 딸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 딸이래서가 아니라 넌 정말 귀여워, 어? 여보, 안 그래? 아이고, 말이라고 합니까? 아, 근데 네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긴다? 나 정말 귀엽지? 하나? 그럼! 정말이지? 아마 가시나죠. 정말? 넌 사람이 들어오는데 쳐다도 안 보니? 봤어. 어, 왔구나. 그렇지 않아도 저녁 어떡할래나 전화해보려고 했는데 들어오는구나. 저녁은 냉면이나 국수를 조금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점심을 늦게 먹었거든요. 그래, 그럼 냉면 할까? 국수가 좋겠는데요. 그래, 사돈 어른한테도 들려오고? 아니요, 그냥 들어왔어요. 다음 일요일쯤 찾아뵐려고요.
잠깐 들렸다 오지 그랬니. 기다리실지도 모르는데. 성민 씨가 전화 드려요. 다음 일요일날 간다고? 알았어.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얼른 준비할게. 네. 나운규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운규입니다. 안 계셔. 갔더라도 헛걸음이었네. 엔서링 안 해놓으셨어요? 돼 있어. 그럼 메시지 남겨놓지 왜 끊어요? 나중에 다시 하지 뭐. 나운규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운규입니다. 말씀을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오늘 찾아뵈려고 했더니 안 계시네요. 별일 없으시죠? 저희가 다음 주 일요일쯤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왕이면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훨씬 나으실 거 아니에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휴, 역시 시집은 피곤한 거구나. 조민주가 이런 거짓말도 하고. 그러게. 영아. 예, 할머니. 영준이가 싫어서 말한 건 아니지? 영준이가 갑장한테 다 말을 해서 나도 들었다. 어쩔 작정이야. 영준이는 네가 홀몸이 아니라는 것까진 모르고 그러는데. 영준 씨가 마음을 돌려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겠죠. 얘기하려고요. 없을 생각은 없어? 할머니,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영준 씨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절 생각하는 영준 씨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래. 그게 옳기는 하다만. 저 그런 거 숨기면서 영준 씨 만나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휴, 아마도 네가 홀몸이 아니라는 걸 알면 받아들이진 못할 게다. 지금은 그냥 어떤 놈하고 좋아했던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것까진 못 받아들일 거야. 괜찮아 할머니. 그럼 어때요? 당연한 건데요. 영준 씨가 절 받아준다 해도 저 싫어요 할머니. 오늘 스케줄 책상 위에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아, 그리고 10분 후부터 전화 연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자영 씨. 지금부터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겠습니다. 네? 하하, 역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침에 조회하죠. 조회 때마다 우리 국기에 대하여 격려했잖아요. 생각나요? 네. 오늘부터 아침마다 국기에 대하여 격려 대신 자영 씨한테 전화하는 걸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예, 얘 전화 받는 거 아침부터 이상하다. 귀찮은 건 아니지만. 임자영 씨 계십니까? 예, 지금 통화 중이신데요. 왜요? 곱배 들어왔습니다. 오, 자영 언니! 안녕하세요.